안녕하세요, 스케이터 YG입니다. 오늘 싱가포르로 가는 날입니다. 싱가포르에는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항저에서 있습니다. 그 항저 게임에서 릴레이 프리스타일 종목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는데, 싱가포르 연맹 측에서 국가대표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좀 코치를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. 최근에 또 오미크론도 이렇게 막 발생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못 가느니 가느니 이렇게 좀 되고 있었는데, 트래블 버블 국가는 아직까지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. 확실히 가기 전까지 좀 준비하는 서류가 정말 많았는데, 제가 뭐 간단하게 알려주면은 당연히 뭐 비행기표는 예약을 해야겠죠. 근데 그 비행기표도 뭐 트래블 버블, 뭐 VTA 비행기편이라고 알아보셔야 그 항공사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영문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으신 거 그거 받고, 그 다음에 뭐 PCR 테스트를 미리 받아서 영문으로 또 준비를 해야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가기 때문에 항원 검사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항원 검사를 미리 인천공항 검사에 미리 예약을 했는데,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더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했는데,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미 꽉 찼더라고요. 오후 3시 50분 비행기인데 오전 10시 10분, 15분 밖에 없어가지고 좀 일찍 오게 됐어요. 아무튼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. 뭐 금액은 저는 주말에 항원 검사 7만원, 그리고 여행자 보험은 이제 의무고요. 그리고 트레이스투게더라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어플, 백신 패스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VTP를 신청을 하는 거죠. 그리고 3일 전부터 싱가포르 도착 카드를 미리 작성을 온라인상으로 하죠. 이렇게 대략 한뭐 준비할 것들이 한뭐 6가지 다 7가지 있는데,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다 보니까, 혹시 가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공항이 참 보면 진짜 한산하거든요. 진짜 뭔가 옛날이랑 다르죠. 대략 한 50분 기다리니까 이렇게 메시지로 왔어요. 다행히 음성입니다.
여기 PCR 검사는 좀 한국보다 좀 덜 아파요. 약간 코 후비는 정도? 확실히 한국이 거의 코끝까지 좀 찌르는데, 아, 아프다 좀 걱정했는데,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한 마이너스 한 14도 정도 됐었는데, 지금은 한 27도, 2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는 이제 빨리 호텔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PCR 검사는 한 뭐 인터넷 보니까 한 4, 5시간 뒤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나오면은 저는 바로 이제 격리 해제가 됩니다.